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진행을 맡은 곽승희입니다. 오늘도 관행과 관성 속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황심소의 브레인, 너무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력으로 문제를 커보시는 이 한국의 셜록, 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우와! 네,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좋아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셜록 드라마는 보셨어요? 봤죠, 그럼. 누군가 셜록한테 지금 곽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멘트를 날리면 셜록이 어떤 표정을 짓던가? 완전 썩소를 날리죠. 그렇죠. 네. 저가 그 기분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네. 그래야 박사님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시니까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썩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황 박사님의 인기를 언젠가 위협하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멋진 셀럽 둘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충류의 또 다른 이름이 셀럽이에요? 셀럽이 되는 거는 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네.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동물농장에 동물도 인기 많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저의 인기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신인류가 되셔서 박사님의 네. 인기를 확 뛰어넘으실 거예요. 네, 이미 뛰어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뛰어넘죠. 그거는 티라노사우루스 팍팍 뛰잖아요. 이럴 때 받아줘야 되는 건지 이 개그를. 아, 이제 셀럽이 되셨으니까 조금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상당히 주기 잘 맞네요. 네. 오늘 이 둘리님처럼 아주 매력적인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랑 프로파일이 완전 비슷하시더라고요. 얼른 읽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다이아몬드 스텝을 가진 혼자 놀기의 달인, 스스로 자책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감수성이 풍부하였고 독특하다는 말을 들으며 아웃사이더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를 찾아 헤매며 공부하던 대학생활 이후 현실에 맞추어 취업했는데 4개월 동안 매일 울다 그만뒀습니다. 다만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스스로를 음악, 음식으로 위로하였고 힘든 시기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나답게. 저는 저 자신을 잘 드러내는 일을 하며 빵도 먹고 인정도 받고 싶어요. 스스로를 방황하는 어린 양으로 규정하는 대신 삶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만드는 것입니다. 창작보다는 모방이며 즐겁고 좋은 것,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음악, 클래식, 재즈 감상을 잘함, 감정 기복을 음악으로 다룸, 음식, 미식가, 맛집 내비게이터, 맛만 잘 봄, 사교성 발휘 높음, 위안, 위로, 행복, 언어, 영어, 독일어, 간단한 중국어 구사, 발음이 좋고 말하기를 좋아함, 장사 경험, 자영업하시는 부모님 20년 가까이 장사를 도와드림, 수완 배움, 운이 있다, 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는 말을 듣는 편임, 첫인상이 좋음, 많은 사람들과 짧은 단발성 관계에는 사교성을 발휘합니다. 스스로 잘 느끼고 안목이 있다고 생각함, 혼자서도 잘 놈, 혼자서 국내 여행 잘 다님, 자연 친화적인 삶 선호합니다. 이에 비해 제가 못하는 것은 조직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하기 싫은 건 진짜 못하고 내 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속이 시원하며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감정에 앞서서 나만의 세계가 강해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눈치는 없는데 눈치를 보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떨어지며 사람 많이 만나는 것을 피곤해합니다.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기에 폐쇄적인 면이 있으며 끈기가 떨어집니다. 체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 마음의 장벽을 허물며 닫힌 문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구체적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리얼의 요구에 충실히 현실에 적응하고 부족한 현실감을 키워야 하는가? 무역 해외 영업으로 취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리얼부터 떨어져 저의 성향을 극대화시켜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덕업일치? 또는 분리를 추구해야 할까요? 배고프든 배부르든 글을 써야 할까요? 저의 장점, 좋아하는 것을 살려서 돈 벌고 싶어요.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무료 스터디라도 할까요? 집순이인 저,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위협받는다면 집 밖에 나가야 하나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타 지역에서 직장 혹은 외국으로 가야 할까요? 저랑 정반대 성향을 가진 친구, 대지의 여신에게 기댄다면 독일까요? 나란히 걷는 것이 약이 될까요? 나답게 사려면 매뉴얼을 낮추고 페르소나를 집어 던지고 욕먹어도 풀죽지 않고 위로에 안주하지 말고 몰래 키워온 것들을 양지화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저 자신의 삶에 귀의하여 살 수 있도록 박사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저 한편에 약간 문학
편지? 막 문학을 읽는 것처럼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은데요? 대지의 여신? 이건 네. 뭘까요? 대지의 여신은 자기가 기대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승희님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렇죠. 둘리씨한테는. 네. 편안하고 이렇게 사람이 조금 둥글둥글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만약 둘리씨가 승희씨처럼 보이려고 하면 또는 승희씨한테 기대면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저도 승희님처럼 일단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승희님처럼 약간 모범생의 바른 모습 이런 거를 제가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가장스럽다고 했어요. 네. 벌써 답이 나왔죠. 독이 네.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쓰면서 이미 답을 찾으신 것 같아요. 저의 성향을 그렇죠. 극대화시켜야 네. 될까요? 그렇죠. 배고프든 배부르든 글을 써야 될까요?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무료 스터디를 할 다 이미 답을 찾으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멋있게 쓰셨지만 지금 상황은 집에서 빨리 취업하라고 뭐라 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죠. 아 본인이 겪어본 것처럼. 아 그럼요. 그렇죠. 프로파일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분의 문제가 직업 찾기인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이분은 직업 때문에 고민을 하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이분이 사람에 대한 경계, 마음의 장벽을 허물며 닫힌 문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구체적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말에 따르면 직업보다는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천하는 직업이나 좋아 보이는 직업을 해야 되는지. 근데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제가 썼나요? 이 사연? 비기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비기가 되네요. 너무 잘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거란 말이죠. 왜요? 왜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근본적인 문제인데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또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뭐든지 해봐야 돼요. 아 맞아. 여기 쓰신 거 일단 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질문에 덕업일치 또는 분리를 추구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덕업일치로 가야 돼요? 분리를 추구해야 돼요? 덕업일치죠. 그렇죠. 잘할 수 있고 흥미 있는 거를 하는 게 좀 더 낫죠. 그렇죠. 이분이 잘할 수 있고 흥미 있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음악, 음식, 언어, 장사 경험.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아주 좋은 음악과 음식이 있고 그게 노는 장사를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약간 음식점, 음악이 나오는 음식점이나 뭐 그렇죠. 뭐 술집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카페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일단 여기 가면서 경력을 만드셔야겠네요. 그렇죠. 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 거를 추구. 그럼요, 그럼요. 나한테 지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그럼요.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쩌죠? 근데 이게 아니면 죽을 길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실래? 저요? 네. 박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울면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한테 상담을 이 받으시면 울면서 해요. 네. 근데 다 박사님 때문이야.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그렇죠. 왜요?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지 그거를 했다고 할 정도의 시간과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약에 이제 박사님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한다면 저라면 여기서 가장 뭐 잘 나가는 식당 있잖아요. 네.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식당을 그 이 맛집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발휘해서 가서 이제 가보신 다음에 그곳을 선택해서 식당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곳에서 일할 것 같거든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의 사연에서 네. 또 본인이 아는 지식이나 정보에서 네. 가장 잘 나가는 식당은 어떤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스타에서 아니요. 핫한데? 인스타. SNS에서 막 입소문을 타는 멋진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에요? 저희 틀렸어요. 아니, 있어 보여야 된다면서요. 그런 인스타인데 제가 아는 식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식당은 뭐 호텔일까요? 봐요
지금 이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인스타에서 잘 나가는 거 아니면 멋진 호텔의 식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벌써 본인이 갈 때를 이미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식가, 맛집 네. 내비게이터, 맛 잘 보고 사교성 발휘하고 네. 또 어는데 영어, 독일어, 간단한 중국어 구사 이러면 음식점은 영어 사용하거나 독일어 사용하거나 간단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음식하면 어느 정도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많이 오는 식당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분은 개인 가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 가이드 부잣집 중국 관광객들한테 서촌에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점이 있다 이런 데 알려주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분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맛집 내비게이터니까 알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의 뭐 서촌이든 네. 또는 북촌이든 또는 강남이든 일군의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맛집 내비게이터 안내 또는 가이드 그 역할을 할 수준이 이분이 지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은 수준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기껏해봤자 대학생 애들 수준에서 20대 중반의 아가씨 수준에서 아. 그냥 맛집 아는 수준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맛집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올릴 경험이나 능력이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축적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3년에서 5년. 네. 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네. 중국 식당이든 또는 영어 사용하는 식당이든 독일어 사용하는 식당이든 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가가지고 그쵸. 적어도 한 1년 동안 네. 거기서 있는 모든 나름대로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맛을 보고 본인도 품평하고 네. 본인 블로그에 올리고 그 정도의 자기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는 3개월에서 5개월이 기껏하는 거예요. 그걸 한 10번 반복하고 나서 저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부지기수예요. 그럼 이런 분한테 너는 지금 자기 수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득하죠? 설득을 왜 해요? 지가 하든지 말든지 본인 일인데. 이게 경우에 듣는다고 해놓고 그거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진짜 놀랍게도 네.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이분도 좀 따를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몸무게 90kg 된 아가씨인데 키가 1m 50 중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건강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신 네. 모습인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신감부터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이어트 할 때 규칙적으로 먹으라 그러고 하루 네 끼 먹어야 되고 시간이 딱 있고 그럼요. 식단도 있거든요. 그걸 지키려면은 그 패턴대로만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거의 주침야를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경우 많아요. 신체가 바뀌면은 정신이 바뀌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막 10kg씩 빼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나아졌죠.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가 좀 더 좋아졌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니에요. 정신력도 좀 생기고 저가 그렇죠. 저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바뀌면서 성취감이 들면서 그럼요. 변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너 생활 매일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쉴 데 없이 뭐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보고 비디오 보고 그렇게 시간이 안 되고 11시 전에는 잔다. 그 생활부터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돼. 이분은 살찐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외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없으신 거 보면은 빵도 먹고 일을 하면서 빵도 먹고 인정도 받고 싶어요. 빵순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아, 그 빵을 왜 굳이 쓰셨는가 이게 궁금해. 빵을 진짜 좋아하시는 그렇죠. 귀여워요. 빵순이라는 빵순.
빵만 있으면 그럴 때 이런 분 간단해요. 어느 분한테 내가 본인 이야기 되니까 빵순이었어요. 그럼 빵에 대한 글을 쓰신 적 있었어요? 그 없대. 그럼 저 재밌는 게 블로그에 보면 빵집 술래기 그런 거 참 많아요. 네. 근데 빵집 술래기에서 그걸 보고 그 빵의 느낌을 가지고 해서 나는 또 찾아가거든요. 네. 뭐 이성당, 뭐 무슨 당, 뭐 당당당당 네. 하게 찾아갔는데 뭐야? 맞아. 이런 거 참 많거든요. 네. 내가 이 빵을 먹으러 이 불원천리 찾아왔나? 이건 사기다 이런 거. 네. 인터넷이 검색해보면 네이버에서 맛집이라고 나왔는데 그 블로그 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되게? 맛이 없죠. 광고라고 느껴지고. 그렇죠. 요즘에는 블로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웃에 있는 빵집을 찾아봤어. 그러면 이 빵 괜찮은데? 그럴 때 이 맛은 대체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만드신 분 누구세요? 우리에게 빵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무언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수련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뭐 빵집에서 알바 그러니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좋아하는 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죠. 거를. 그리고 그거를 6개월, 1년 하면서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메모하고 또 그걸 블로그에 올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무료 스타디 모임도 할 수 있고 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뭐 이것도 해볼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몸을 통제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한 3개월, 5개월 정도 한 다음에 빵집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시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운동을 해서 한 1년을 잡고 몸을 만들고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도 날씬하게 지낼 수 있게 자기를 만들면서 운동은 이제 계속 꾸준히 하셔야죠. 빵을 먹으려면 지금 사실은 이 사연 주신 분한테는 지금 이 친구는 사실 능력도 있고 참 나름대로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 지구력을 스스로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1년을 한다라는 건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수련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학 졸업하고 이미 지금 백수 상태거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적어도 1년 동안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사실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없어요. 네. 가장 내가 많이 권하는 게 그래서 편의점 알바야. 편의점 알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짧게 일하고 자기한테 운동하고 처음엔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는 이 편의점을 구하는 거예요. 1시간 반 걷는 걸 운동하고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네, 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 끝나면 도서관에 가든 또는 운동하러 가든 뭐 그래서 편의점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뭘 해도 돼요. 대개는 또 걸어서 도서관에 가서 한 서너 시간 거기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뭐 글을 쓰던 오늘 편의점에서 본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 뭘 사가는가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놀랄게요. 네. 1년 후에 네.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 알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너가 관찰했구나. 훌륭하다. 진짜. 나 격려를 앞으로 뭘 하든 잘 하시겠네요. 그분은. 그렇죠.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찾아나가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막 새로운 신제품 나올 때마다 트렌드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되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 하시면 배워가지고 어디에 써먹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일단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편의점을 찾아서 일을 하시고 그 생활을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겠네요. 일단은 본인이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위협받는다면 집 밖에 나가야 하나요?
지금 나가야 합니다. 지금 안 나가면 죽일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럼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다지역에 직장 혹은 외국으로 가야 할까요? 얼마나 본인하고 지금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한테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을 유지할 거냐, 이걸 바꿔야 될 거냐, 그 선택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맞아요. 진짜 백마탄 왕자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연을 다 보낸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너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사랑해. 그래도 되나요? 내가 저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낮추고 페르소나를 집어던지고 이거 다 높이고,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거는 높이고, 학교 다닐 때 낮은 성적은 올리고, 높은 성적은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배운 거를 무작정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매뉴얼을 낮추는 게 가능해요? 자기가 난 매뉴얼을 낮출 거야. 뭐, 그게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왜 낮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낮추려고 하면 삽질이 되죠. 이분이 지금 이 프로파일 보면 전형적인 M자에다가 로맨 높죠. 그 다음에 M자에 W가 딱 연결이 되니까 완전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능력을 전혀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돌이라고 생각하고 이 돌은 내가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깎아야 되죠.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깎는 과정이 수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필수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 심리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줘도 이분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할지를 못하고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나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못하는 중간에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중도파가 좋아요. 근데 방금 박사님이 앞에서 대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들어도 이분이 행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요. 그걸 네. 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십 수백 가지를 벌써 머릿속에서 찾아서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그건 이래서 어렵고요. 저는요. 중국 음식 싫어하고요. 그런데 입 다물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입 다물고 빨리 하세요.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승희님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갈팡질팡 고민만 하다가 선택을 못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입 다물고 그냥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알바비 번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편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저도 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시죠. 네. 이분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언정 답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다 해결된 걸까요? 이분은 인복이 좋아서 조금만 하시면 또 기회를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레님 덕분에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어떡해요. 둘리 그냥 별로 한 이야기 없는데 본인과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지금 그 이야기만 계속했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없는데 제가 그 말만 했어요. 저도 다 압니다 이 말만 그렇죠. 했네요. 그래도 상담에서 글로만 보던 분이 약간 현실에서 이렇게 그렇죠. 3D로 느껴지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제 둘리 씨는 그렇게 이분만큼 힘들게 사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럼요. 저도 근데 이 알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은 박사님을 믿고 둘리님을 믿고 네. 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연자분의 미래는 저인가요? 그... 박사님 말씀이 없으세요. 빨리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 이분이 따라하시죠. 아니 나를 믿는 건 뭐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둘리 씨를 믿어야 될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아, 저의 냉정해. 미래의 그 롤모델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렇게 박사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하다 보면. 그런가요? 맞죠? 맞아요? 그럼요. 아, 맞죠. 박사님 맞다고 맞는 걸로 생각할게. 언젠간 이 내담자분이 패널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